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가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에 한 비구가 있어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염갑지 사띠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그는 내 안에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알아차림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택법 각지 담마 위자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법의 선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정진각지 위리야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이러한 정진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어떻게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희각지 빛띠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는 일어난 희열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경안각지 빠사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온함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청각지 사마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삼매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그는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 사각지 우백화 삼보장가가 있을 때 그는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차린다. 그에게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을 때 내 안에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차린다. 지금 일어난 평정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요소가 닦음과 익힘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완전해지는지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그는 안으로 보배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고 밖으로 보배서 법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지낸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내고 법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지내며 또한 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지낸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알아차림은 그에게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알을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조연하게 지낸다.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 어떠한 세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비구와 법에 대해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방법이다.